이번에 기본 꽃 모양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은 링코 풍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보이지 라운드에 링코를 씌워줍니다. 12인치 한 단, 5인치 한 단, 신디 5인치 하나. 지금 기본 연구에 차이나는 것은 링코를 이용한 겁니다. 다리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엔 12인치 G코를 이용해서 한번 연결합니다. 꽃이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다일리아 꽃을 링코 꼭지를 이용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이륙봉을 이용해서 다일리아 꽃을 만들어 6개의 보리밥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정리합니다. 다일리아 꽃잎 중심에 풀립고기 꽃술 모양을 연결하겠습니다. 여섯 꽃잎의 다일리아 꽃을 만들었습니다. 총 5개를 준비합니다. 기본형 꽃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일리아 꽃잎을 링코 꼭지를 이용해서
살짝 걸어줍니다. 이라 방법으로 걸어줍니다. 이제 다일리아 꽃을 모두 달았습니다.